왕중왕을 가리는 별들의 전쟁 월드투어 파이널이 2일차까지 종료가 되었습니다. 남자 단식을 제외한 모든 종목에서 참가하고 있는 대한민국 선수단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중간 결과를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여자 단식은 김가은 선수가 첫날 안세영 선수를 잡아내는 이변을 일으켰지만 다음날 타이징 선수에게 패하며 1승 1패를 기록하고 있고 김가은 선수에게 패한 안세영 선수는 툰중 선수를 여유있게 따돌리며 탈락의 위기에서 벗어나 마찬가지로 1승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선수가 포함된 A조의 현황입니다. 2승을 거둔 타이징 선수와 2, 3위를 기록하고 있는 김가은 안세영 선수, 이들이 모두 진출하기 위해서는 3일차에서 모두 승리를 거둬야 함은 물론 진출에 중요한 게임 득실에서 유리해야 하는데요. 최고의 시나리오는 안세영 선수가 타이징 선수를 2대0으로 잡아내고 김가은 선수가 툰중 선수를 이겨내는 것입니다. 과연 어떠한 결과가 펼쳐질지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자 복식은 김소영 공이용조가 2패를 기록하며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이소이 백하나조는 2승을 거두는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B조의 현황입니다. 일본의 마스야마 시다조도 마찬가지로 2승을 기록했기에 이소이 백하나조와 함께 본선 진출이 확정되었고 아쉽게도 김소영 공이용조는 탈락이 되고 말았네요. 올 시즌 좋은 모습을 보여왔던 김소영 공이용조, 아시안게임 이후 생긴 부상의 여파가 큰 듯 현재까지 회복을 못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경기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고 내년을 잘 준비해보길 기대해봅니다. 강민혁 서승재조가 활약하는 남자 복식, 첫날 덴마크에게 아쉽게 패했던 이들은 두 번째 날 인도네시아의 신예들을 격파하며 분위기 회복에 성공했는데요. 3일차에서 대망의 본선 진출을 놓고 알피안 아르디안트조와 맞대결을 펼칩니다. 상대 전적 3대3 동률을 기록하고 있는 호적수라 결과를 더욱 예측하기가 어렵네요. 과연 어떤 결과가 펼쳐질지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두 팀이 출전한 혼합복식도 조기에 결과가 확정되었습니다. 먼저 2패를 기록한 김원호 정나은조, 세계 1위와의 경기에서 훌륭한 경기를 펼치고도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 것이 아쉬울 듯 싶습니다. 서승재 최우정조는 본선행을 확정지었습니다. 첫날 김원호 정나은조를 제압했던 이들은 다음날 홍콩의 복식조마저 제압하며 부담없이 세계 1위와의 매치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한 팀만이 남은 현재 끝까지 좋은 모습 보여주길 기대해봅니다. 현재 모든 종목의 진행 상황입니다. 여자 단식은 모두가 승리를 거두어야 진출 가능성이 생기는 상황이고, 여자 복식은 이소희 백하나조가, 혼합 복식은 서승지 최우중조가 본선행이 확정된 가운데 안타깝게도 탈락이 확정된 팀도 존재합니다. 남자 복식은 무조건 승리해야 하는 단두대 배치를 앞두고 있네요. 이제 3일차입니다. 모든 종목의 예선이 종료되는 3일차. 화면의 일정 참고하시어 선수들에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